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에도 보셨을 건데 바로 따단 고대 생물 바로 트리옵스입니다. 짜잔. 자, 이 트리옵스가 여러분들 대만이나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약 3억 년 동안 농가 밭에서 살아가던 고대 생물인데 이 친구를 제가 1탄, 2탄이고 이번에 무려 3탄입니다. 자, 1탄, 2탄 때 제가 산란을 받아보겠다고 했었는데 다 모두 실패했었으며 그래가지고 이번에 3탄 이 트리옵스를 제가 세팅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게 중짜리를 샀는데 우선 사이즈는 커요. 오, 여기 보면은 부화용 알과 사육장 키트가 써있네요. 자, 뭐 수조랑 부화통, 트리옵스 유생민 먹이, 바닥재 컨디션 팩, 자, 먹이 스푼, 스티커 온도계, 스포이드 매뉴얼 이렇게 있고요. 오, 여기 뒤에 많이 보던 광경이네요. 자, 물만 주면 하루에서 최대 3일 안에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알에서 부화 후 1일, 이때 사실 안 보여요. 굉장히 작았는데 잘 안 보이고요. 한 이때쯤 되면 좀 보이고요. 이때 되면 엄청 커지는 사이즈인데 이게 실제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이 없는 건기에서 살다가 나중에 휴먼 기간을 가지고 물이 이제 비가 와서 물이 닿으면 나중에 깨어나서 부화를 하고 그때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겨울에는 비가 안 오고 눈이 오잖아요. 그때는 잠만 자다가 봄, 여름 됐을 때 이제 비가 오고 하면 그때 깨어난다는 약간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이든 뭐든 이제 몇 년 동안 물이 안 내리면 알 상태로 지낸다는 거고요. 스텝 1, 발굴 장소 위치, 바닥재, 오케이. 우선 이 정도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8살 이상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5살이 어린 친구들도 무시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개봉 박수. 이거 이 사육장은 우리 샵에 굉장히 많은 익숙한 클린 케이스 중짜리 사육장이네요. 와우, 내가 이걸 살 줄이야.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야, 좋아. 오, 아, 이렇게 한 봉지에 다 들어가 있네. 야, 한번 쫙 뜯어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니까 우선은 이게 스티커 온도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입니다. 사육 매뉴얼인데 이걸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컨디션 팩. 이거를 이제 물에 미리 넣어놔야 이 트리옵스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오, 여기 보면요, 오, 알이 있는데, 와, 진짜 작다. 한번 꺼내봐야지. 와, 알 진짜 작아요. 근데 꽤 많이 들어있네요. 한 100개에서 한 200개 들어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4마리, 3마리만 부화해도 진짜 이득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2마리도 부화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선 유생먹이가 있어요. 유생먹이, 유생은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을 때 먹이에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먹이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성체먹이라 써있죠. 이 성체먹이는 말 그대로 다 컸을 때 먹이는 먹입니다. 자, 그리고 부화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먹이를 줄 때 쓰는 스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리옵스가 나중에 부화하고 옮겨줄 때 쓰는 흙인데 이거는 잘 씻어줘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설명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만약에 원하는 구간이 있으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사육시 주의사항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조의 온도가 20도에서 30도. 오케이. 오염된 공기나 살충제 조심. 자, 72시간이 지나도 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알을 건져내서 다시 건조시켰다가 다시 부화시키래요. 오, 그런 방법도 있구나. 자, 부화하지 않았으면은 뭐 이쪽으로 다시 문의를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우,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죠. 아, 트리옵스가 무엇인지 여기 써있네요. 긴꼬리 투구새우 속하는 갑각류로서 3억 년 전에, 오, 그쵸, 알 상태로 20년 동안 살아간대요.
자황동체 생물로 한 마리만 있어도 번식이 가능하다. 오? 오, 나 저번에 한 마리 있었는데? 부화 안 했는데? 자, 트리옵스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얼 먹는지. 자, 흙 속에 유기물을 먹고 살고 흙을 휘젓고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데요. 아까 여기 있던 이 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리옵스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어스 어로 세 개의 눈이 두 곳의 각각 위에 눈에서 나온 이름이다. 오, 좋군요. 자, 트리옵스는 농가, 밭, 웅덩이 이런 쪽에 살고 유럽이나 아메리카, 서인도, 갈라파고스, 우와. 난 중국, 일본, 대만만 알고 있었는데 되게 널리 분포하고 있네요. 수조 세팅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건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고 제가 직접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읽어봤더니 우선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부화통 안에다가 이 컨디션 팩을 물에 넣어서 약간 녹차 있죠? 약간 녹차처럼 우려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려내자. 한번 기다려보자.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녹차처럼 약간 뜨거운 물을 지금 넣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옮길 거예요. 어우, 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좀만 있다가 우선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알을 깨워야 돼요. 알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튜브에 있는 그대로 여기다 물을 넣어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이 조그만 알이 바닥에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툭 떨어지면 얘가 계속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극을 줘야 됩니다. 네, 좋아요. 냥. 야, 알 진짜 잘 보이네. 쉐키 해줘야 됩니다. 자,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만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제부터 부화 시작이 가능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튜브를 여기 물에다가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뚜껑만 열어서 살짝 걸쳐놓는 겁니다. 수면 위에. 그리고 LED 빛으로 굉장히 세게 이렇게 해줘야 햇빛인 줄 알고 부화가 촉진이 되고 빠르게 부화한다고 합니다. 오야, 좋아. 자, 이 정도면 되겠죠? 한 20번 정도 흔들어 주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살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야, 여기 끝에 묵혀 있어. 자, 우선 좋아요. 오, 자, 여러분들 지금 알이 튜브에서 많이 나와버렸어요, 벌써.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 친구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부화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를 20에서 27도 정도로 맞춰주면 이 친구들이 부화하고 꼬물꼬물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 생각엔 부화는 하루 만에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유생먹이를 내일 부화를 하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이 유생먹이를 준비해서 먹이는 것까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부화통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부화한 다음에 옮겨주는 건데 빛이 세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추운 창가는 피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일 첫 먹이주기, 이걸 제가 이제 보여드린다고 한 건데 한번 이론상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부화가 관찰된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먹이를 급여한다. 아, 부화한 다음에 바로 주는 게 아니네요. 하루 있다가 주는 거네요. 자, 평평하게 깎아서 스푼에 3스푼과 물 30물 반 먹이통에 잘 희석시킨 후 여름철엔 상온 반나절, 겨울철엔 발효시킨 후. 아, 발효시킨 후네요. 발효시킨 다음에 자, 이 스푼을 이용하라는 거고요. 부화 후 첫날에 먹이는 주면 안 된다. 희석을 시켜 냉장고에 보관을 한 다음에 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4일에서 열흘 정도 됐을 때는 이 부화통에서 바로 여기 사육장으로 모래 깔고 이제 옮겨주라는 말인 것 같아요. 모래를 깔고. 자, 오케이. 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잘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한번 진짜 부화시킨 다음에 이번에 제발 세 번째인데 제발 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트리옵스 말고도 다른 외국 트리옵스 이 뒤에 사진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